별빛 마을 해물 왕사전의 밑반찬입니다. 이거는 뭐지? 건데기, 과자, 멸치. 얘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고추장에. 그다음에 두부 김치인가? 그냥 김치지. 그냥 김치하고. 오뎅도 하나 시켰어. 근데. 낙지 소면. 역시 뭘 아시는구나. 맛있겠다. 떡볶이도 양 진짜 많다. 맛있어 보여. 먹을 수 있을까? 부대찌개도 맛있겠네. 이렇게 쑥이다. 박대구이로 유명한 남도 박상에 왔습니다. 요 앞에 보면 공용 주차장 넓어요. 요쪽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미역 줄기, 콩나물. 야, 이거 바지락 국물만 나오는 거야? 그래. 살을 추가해야 돼. 살을 추가해야 돼. 이게 약간 국물 바지락탕. 와! 고기 엄청 많네요. 여기다가 이따가 면 추가해가지고 칼국수로, 바지락 칼국수로 이렇게 해 먹으면 돼. 여기 간식 먹었으니까 기다려. 와, 돈가스 나왔습니다. 이거 저 인디. 이거 돈가스박이라도 나올지. 맛있겠다. 바삭바삭. 튀기듯이 구워. 군산에서요 두 번째 날 저녁으로 먹을 상무초밥을 주문해서 지금 여기 찾으러 왔습니다. 되게 맛집인가봐요. 웨이팅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미리 전화했기 때문에 그냥 찾으러서 숙소 가서 먹을 예정입니다. 찾았고요. 숙소에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고기. 이건 새우초밥이고요. 포장이 너무 예뻐요. 상무초밥에 시켰고요. 묵은지도 하나 추가해서 주문했습니다. 묵은지가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연어초밥. 그다음 이거는 소고기초밥. 소고기초밥입니다. 새우초밥. 이게 불량이 왠지 날 것 같아요. 소고기초밥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불량이 아니라 불량이요. 불량. 맛있어요? 우와. 입에 딱 들어오는데 불량부터. 그러니까 불량이 나서 위에 토치로. 불량. 토치로. 까비띠 안 돼요. 까비지 밥 먹었잖아 지금. 까비지는 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컵라면이랑 함께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면치기. 면치기는 뜨거운 걸 잘 먹어야 돼. 한이록이 있어서 소고기 묵국 먹고 바로 이렇게 사진 잠시 찍고 가기 좋을 것 같아요. 짜잔! 바로 앞이에요. 영화 세트장. 군산에서 3일째 여행 아침을 먹으러 한이록에 왔고요. 소고기 묵국을 시켜서 시, 콩나물, 그리고 뭐 고추랑 마늘 이렇게 있고요. 멸치 볶음도 있습니다. 깍두기 같이 생긴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도 꽤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고기도 엄청 많은데? 일단 국물 보세요. 어때요? 국물이 한번 떠주세요. 국물이 약간 되게 맑은 국물인데 깊이감이 아주 좋아요. 간이 딱 맞으면서 짭짤한 감과 한우의 그 진한 국물 맛이 딱. 밥 말아 먹고 싶은 비주얼. 근데 김 못 말잖아 그러면. 응? 괜찮아. 김 싸 먹을 수 없죠. 아 괜찮아. 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소고기가 많아서 이렇게 좀 맛있겠죠? 와 소고기 국밥 이거 하는데 미쳤어요. 이게 만 원인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넣어. 고기 잘 들었죠? 많이 들었어. 맛있는 녀석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방송에 많이 나온 맛집이네요.
그죠? 이게 소 잡는 날만 육회가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주말에는 신선하지. 조승우도 왔어. 조승우 또 누구가 왔을까요? 가성비 좋았어요. 등산 과자 조합 앞마당인데요. 주차장이 널찍하게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오, 조심히 내려가. 이곳은 군산의 과자 조합이라는 카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오래된 창고인가? 이런 걸 개조해서 만든 카페예요. 2층에 있는 카페고요. 인테리어 같은 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앤틱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카페예요. 보시면 옛날 접시도 있고요. 와, 보세요. 와, 너무 예쁘죠? 이야. 접시들. 금정 접시들이 되게 예쁜 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되게 오래된 한국 고가구. 네. 고가구도 이렇게 있고요. 어떤 거? 아, 이건 비엔나다. 그렇지, 이건 비엔나. 이거 아, 밀크티. 크림만. 와, 진짜 인생 그거야? 우리도 먹어봐. 성당입니다. 아, 주문에 대해서 사람이 많아요. 단팥빵 엄청 사갑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단팥빵은 입구 초기에서 엄청 담아가고 있어요. 입구에 단팥빵과 야채빵을 파는데 지금 야채빵이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갑니다. 다양한 빵을 팔아요. 과자 같은 것도 있네요. 과자 같은 것도 있고 파운드 케이크도 삽니다. 마카롱도 되게 크네요. 홍콩 크림빵, 옛날 옥수수빵, 치즈 그랑츠. 아, 쌀메론빵 우리 딸이 사라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소세지, 핫도그 치즈빵, 꽃게빵. 와, 여기 도넛도 엄청 많아요. 샌드위치는 이미 다 팔렸습니다. 디저트류도 많이 파네요. 케이크 여기 많아요. 2만원, 3만원,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